1. 자,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습관 31가지라는 게 인터넷에 있었어. 이 31가지를 가지고 공부법을 100단계로 선생님이 만든 거야, 100단계. 100단계로. 그래서 프린트를 봐도 되고, 칠판을 봐도 되는데. 자, 봐봐. 공부법 첫 단계는 뭐야? 아, 나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다고? 선언이 뭐야? 소리치는 거. 오, 아, 자기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 아,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 나몇등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 목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좋아. 아, 나 이번에 몇점 맞을 거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현재 몇 점인지를 알아야지. 현재 몇 점인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는 저몇점 맞을 거예요. 하면, 요 현재하고 미래하고 사이에 여기에서 뭘 만들 수 있어? 과정을 만들 수 있지, 과정. 그래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간표자는 뭐? 과정. 시간표자는 뭐? 또 따로 배워. 자.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보는 거야. 공부법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써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선생님, 여기에 공부가 방해되는 요인, 다섯 가지 이렇게 자기가 쓰잖아? 그럼 쓸수 있어, 사실은. 아, 게임이다. 그럼 게임 어떻게 할까?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아, 누구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엄마 숙제를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채워나가는데, 이게 100단계잖아. 우리 이거 20일 만에 끝날 거야. 그러면 하루에 자기가 몇 단계씩 거기 노트에다 써봐야 돼? 5단계? 다섯 단계. 그러면 공부법 100단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하면 기본적인 공부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100단계로 나눠서 만들어진 게 없어. 이거 선생님 쓰는데 한달 걸렸어. 다 점검해서 공부법 책 몇백 권 봐가지고 저기도 써있거든, 한 박스? 공부법 책한 200권 정도 보고서 만든 거거든? 실천 가능하게. 그래서 단계별로 자기가 공부법 체크해보면 된다고. 자, 다음 2단계 보면. 그 다음에 참, 요렇게 밑에 보면, 이게 선생님, 이게 동아대 카페인데, 이 카페에, 여기에 보면, 이 네이버 카페, 그래서 동아대 카페 가입하면, 나중에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요 번호만, 이거 주소창에다가 바꿔 쓰면, 여기 바로 뚜루루룩 나와. 그럼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요거 탁 치면 돼. 동아생 카페 가입한 다음에. 알겠지? 그럼 동아생 카페 가입하려면 네이버 접속 아이디 있지? 네이버 접속할 때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잖아. 아이디만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돼. 저 누구예요?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카페에 초대해. 그래, 초대해야 가입해. 검색도 안 돼. 찾지도 못해. 내가 숨겨놨어. 애들 것만 해주면 될 잃어서. 것 알겠어? 자, 다음. 자, 빠르게 할 테니까 빠르게 보고 한번더 보면 되거든. 한 15분 정도 찍는 게 좋겠더라고. 많이 안 해. 자, 보면. 자, 첫 단계에서 1일차에서, 오, 맞네.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럼 자신감은 뭐 하면 생길까? 자신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겨? 이게 뭔가를 반복을 해야 돼, 반복. 꾸준하게. 반복을 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아,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아, 뭐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을 반복해서 쓰다가 보니까, 아, 그 정도는 쓸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 그지? 에? 별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자꾸 쓰다가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감이 오지. 그런 것처럼, 이 반복을 하고 실제로 뭔가를 해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지, 자신감을 가져야지! 한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은 생기는 거라고. 근데 그 자신감을 생길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 평균 다 1점만 올려야지. 1점만 올리자. 요번에 1점만 올리자. 그럼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1점 올리는 건 가능하잖아. 옛날에 한 거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똑같이 해도 집중만 더 해도 되고. 그치? 그렇게 1점만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봐봐. 항상 그전 점수. 그지? 근데 내가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의 이유. 그러니까 이 이유를 고친 개선 방법.
방법을 잡아.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한 이 정도 점수 맞겠다 하고 목표 점수 이렇게 짜갖고 쓰면 돼. 과목별로. 이해되지? 네. 적어 봐도 되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려면 뭐 해야 돼? 아, 나도 그래도 잘했을 때 있었는데 갖고 잘한 기억을 떠올려야 돼. 그럼 잘한 기억은 왜 생겨? 잘한 공간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장소가 정해져야 돼. 아, 나 어디서 공부한다. 몇 시부터는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에, 그 공간, 몇 시부터 몇 시는 책상에, 몇 시부터 몇 시는 도서관에. 이게 먼저 짜자, 큰 틀이 짜요. 이 공간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게 과목을 나눈 다음에 이 과목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거야.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한 다음에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 잘했던 날의 경험, 내가 어떤 때 잘했었나, 그 특징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써보고. 자, 다음. 근데 보통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우 뭐 영수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부터 하는 거야. 수학. 근데 수학을 잘 못하겠다 그럼 수학을 무조건 쓰는 것부터 하는 거야.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무슨 과목을 할까. 수학은 하고 빼고, 자 영어도 빼고. 영어는 뭐라고? 생존이야. 생존.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 생존. 영어를 잘 맞으면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돌아 연봉이 세. 근데 점수만으로는 수학부터 하는 거야. 수학.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부터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하는 거. 그럼 공부하는 발동이 걸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못하는 것 조금 한 거.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방법,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이 도전하는 건 잘하는 방법, 점수 더 받는다고. 이 방어하는 방법, 내가 못하는 방법이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하자. 그래야 평균 안 까먹지. 이렇게 잡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썼잖아. 쓴 다음에 뭐라고? 오답노트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뭐 시켰어? 수학을 충분히 읽고 고른 다음에 오답노트 한번 써보라는 거지. 오답노트 어떻게 쓰는지, 오답노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뭐 과목별 오답노트, 오답노트 쓰는 법 다음에 또 다시 더 자세히 배워. 오답노트를 쓰면 본인이 이렇게 틀린 유형이 있어. 아, 이걸 틀렸지? 그럼 이걸 왜 틀렸지? 이게 틀린 거. 이렇게 틀렸던 거에 틀린 부분에 공통점을 찾아.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해결해. 그래서 써보라는 거야. 아, 뭘 때문에 틀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노트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지? 이것 중에 요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잖아. 이렇게 밑줄 치든지 이렇게 꼬불꼬불 치든지. 오답노트 쓰는 중에 특히 여기. 특히 여기. 알겠지? 다음. 나중에 지금 니네가 막 읽는데 해설집 읽는 법을 가르쳐줘. 자, 문제집하고 해설집하고 같이 갔었을 때는, 자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인터넷에 다 떠돌아. 문제는 좋은 문제도 있지만 웬만한 문제는 전부 다 인터넷에서 떠도는데, 이 문제집의 가치, 노하우는 해설집이요. 이 해설집이 과외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이 해설지를 더 누가 꼼꼼하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 쓴 사람의 그 원리를 잘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하는 거야. 너 짱이다. 그러니까 필기하는 거 짱이다. 야, 너 먹고 싶으면 말해. 좀 이따 사줄게. 너 혼자만. 짱이잖아. 형 필기도 하잖아. 내용 들으면서.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뭐. 누군가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데, 공부 안 하던 안 해도 시간 가고 해도 시간 가고
근데 어떻게든 시간 어떻게든 시간 가는데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더 잘 빨고 안정적으로 흘러. 안 하면 더 마음이 심란해. 신경 쓰이고. 왜? 직업이 니네가 학생이라 그래. 공부 안 하면 눈치 보이는 시간이에요. 20살 넘으면 공부 안 한다고 눈치 안 봐. 돈 안 벌어온다고 눈치 보지. 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어쨌든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내가 그랬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이거 봐.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이번에 성적 대박. 오케이? 약속? 이렇게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안 되면요. 씨발 되면. 아니. 녹화하는데 이거. 시파. 이해됐지? 내가 말하는 거는 미안하다 얘들아. 시파. 시가 아니오. 나는 A를 맞아야 돼. 시가 아니다 이 뜻이야. 야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해. 되는 것도 생각해. 되는 거. 되면. 그치?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 내가 1등 목표 10등 목표야 10등 목표 10등 목표야 근데 10등 목표인데 1등이 목표인데 3등을 해도 훌륭하게 한 거 아니야? 네.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구대가 되게 희한해.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해야 서울대 들어가. 100점 맞는다고 목표를 하면 80점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도 안 틀렸다고 생각해. 나는 120점 수준이다. 통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목표가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만져서구나 이렇게 저 형처럼 쓰면서 듣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을 적극적으로 받는 거야. 그치? 똑같아. 100명을 앉혀놓고 했는데 받아야 되는 게 다 달라.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어차피 멍하니 앉아있나 열심히 듣나 똑같아. 근데 사람이 달라져. 나중에 뇌가 달라지고. 수업 노트 정리하는 게 좋지. 왜? 자기 방식으로. 선생님 말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자기 방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창의적이지. 그 다음에 점수 아주 잘 맞으려면 수행평가도 잘해야지. 이게 학교에서 수업받는 거 말고 수행평가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애가 활용하는 능력이 높아지더라고. 숙제나 뭐 표 만드는 거나 이런 거.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수행평가 잘하는 놈들이 잘하는. 다음 그럼 공부를 선생님들 수업받을 때 이 설명하는 방식까지 기억하는 이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은 개념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답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푸는 방식을 기억해야 돼. 수학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암기과목이야. 국영수 암기과목이야. 국어 단어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이 개념이 아니라 풀이 방식을 다 외워야 돼. 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돼 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수학은 3년 걸리고 영어는 1년 걸리고 내가 보통 빨리 하는 애는 기본적인 애들이 있으면 영어는 6개월 걸리고 국어는 2개월 걸리고 똑똑한 애들 탐구는 1개월 걸리더라. 탐구는 1개월 이거는 월 이거는 연도 연도 3년. 자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니네 오면 점심 먹기 전까지는 뭐만 하는 거야? 수학. 수학을 슉 푸는 거야. 슉. 알겠지? 해봐. 슉. 하나 둘 셋. 슉. 슉. 그렇지? 아침에 무조건 수학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공부 좋아. 공부 재밌어. 좋아. 자꾸 체면 걸면 좋아져.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다. 근데 A라는 선생님은 좋아. 그럼 이거 하면 점수 잘 나와. 선생님도 좋아해야 돼. 그럴수록 점수가 잘 나와.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지. 게임 재밌는 것처럼 공부도 게임처럼. 오늘은 15개 했으면 내일은 16개. 모레는 17개.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나?
어? 뭐 해야 돼? 레벨업! 레벨업. 공부를 레벨업 시켜, 맨날. 오늘은 50문제 풀었으면 내일은 51, 내일은 52. 그래서 자기 공부 레벨을 잡아봐. 난 오늘이 100인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벨업 시키다가 보면, 어? 학습에 관련된 걸 상상도 하게 되고, 빨리빨리 하는 법도 연구하게 되고, 생각하기 시작하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니네 직업이 직업이. 자, 이런 거 보면, 극단적으로 봐봐. 아빠가 직장 가야 되는데, 안 가, 가기 싫어. 근데 어떻게, 니네 집 어떻게 사요? 근데 어떤 애가 뭐라 하잖아? 니네 학생인데, 아, 나 공부 안 해. 직업인데, 그게. 그게 하는 일인데, 주로. 안 한대. 근데 애들이 그런다. 어, 공부 왜 해야 돼요? 너 직업이 뭐여? 야, 너 직업이 뭐냐? 학생. 학생 뭐 하는 거냐? 어, 그럼 난 직장인이지? 네. 아, 나 직장 안 가요. 너는? 나 공부 안 해. 똑같어. 그랬더니, 왜 공부해야 돼? 너 학생이잖아. 학생이 공부하라고 뭐 하는 거야? 아, 난 운동선수랑 싸워야 돼요. 운동선수예요. 아, 전 말만 타면 돼요. 대학 가요. 뭐 이런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어쨌든, 직업이 공부라고. 자, 다음. 17단계. 그렇게 가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뭘 배워야 되지? 하는 게 예습이요. 근데 예습하고 복습하고 뭐가 중요해? 아? 복습이 중요해. 복습. 예습하고 복습은 복습이 중요하고. 자, 애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선수학습이라는 게 선수학습. 선수학습. 예습은, 예습은 6개월 전 거 하는 거야. 예습은 몇 개월? 6개월. 6개월. 자, 노드 1점. 자, 예습은 6개월. 자기 점수 통합해서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캠프 끝나고. 내 맘대로 선물 줄게. 알지? 재미나? 주지? 자, 선수학습은, 예습은 6개월이고, 선수학습은 1년 정도. 선행학습은 2년에서 3년 정도. 더 걸립니다. 2년, 3년 이상은 선행학습.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방학 동안 뭐 시키는 거야, 내가? 예습. 선행학습도 아니야. 예습. 예습보다 조금 빠르게, 1년 정도 빠른 건 선수학습. 선행학습은 먼저 갔어, 행. 에? 2, 3년. 그러니까 이 동네에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위급 수학 푸는 애들 많어. 장난 아니야. 6학년인데. 중1인데 다 끝났어, 수학이. 고1 때 딱 어떤 애가 와갖고 내가 두 번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 문제 다 풀었는데 풀 거 없어요. 뭐 그 하루에 7시간씩 했어, 수학. 중학교 3년 내내. 그러니까 가뿐하게 카이스트 가더라고. 자, 어쨌든 예습을 하면, 외습을 왜 시키냐면, 아, 내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이렇게 밑줄, 네모칸. 빡세냐? 응. 힘드냐? 그럼 이 체크에 대해서 쌤이 설명해준다. 그지? 아니, 인정하지? 밑줄 치면 다 해주지? 인정하지? 그거 다 끄덕끄덕하지? 밑줄만 치면 돼. 그런 걸 해줄게. 자, 다음. 쉬는 시간에 남들보다 5분 먼저 앉아갖고 책 펴놓는 사람들이 성공해. 왜? 이 5분을 땡겨서 하면 50분이 살아나.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5단위로 끊는 게 좋아. 5단위. 10단위가 아니라 10원, 20원이 아니라 뭐라고? 15원. 알겠어요? 부자가 되려면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뭐라고? 1500원.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상세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대. 꼼꼼해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5분 먼저 앉아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자, 다음. 자, 어느 정도가 예습인가? 어? 아까 얘기했지? 선수학습, 선행학습, 그치? 예습. 어? 요번 주 거 다 펴놓고. 요번에 배워, 요번 학기에 배워야 할 거 다 해놔. 자,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하려면, 기본적인 거. 성실해야 돼, 성실해. 꾸준하게. 너도 인정하지? 했다, 안 했다 하면, 평균 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예? 하루는 15시간 하고 다음날 놀아. 그러면 차라리 6시간씩 하는 게 훨씬 잘해.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 다음 거는 잘하는 애들이 또 더 잘해. 근데 왜 잘해? 자, 어떤 애가 1등급 만든 애는 국어를 풀어오라면 한 권을 하루에 다 풀어와. 교육방송을. 근데 즉 5등급 만든 애는 그거 열흘 걸려. 15일 걸리고. 보통은 한 달 걸려. 그러니까 1등급 만든 애는 그런 국어를 또 다른 걸 사가지고 열 권을 푸는데 7등급 만든 애 한 권밖에 못. 그러니까 누가 이겨? 1등급. 1등급이 이기는 거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10시간씩 했어. 그래도 그래. 그 능력차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의 노력, 그날의 노력. 내가 비록 성적은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전국 1등보다 내가 실력은 떨어지지만 오늘 노력의 집중력, 오늘 노력은 내가 전국 1등만큼 했다. 나는 노력만이라도 이겨야 돼. 이 노력만으로 해서 나는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요. 저 전교 1등은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겨? 누가 이겨? 전교 1등이 이겨. 왜 이겨? 얘는 하루에 한 권 보고, 얘는 뭐라고? 30일에 한 권 봐서 얘보다 30배를 얘가 더 노력해야 되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는 1시간 하면 얘는 30시간을 해야 돼. 근데 평균 얘가 10시간 정도를 해. 그러니까 이 7등급짜리면 몇 시간을 해야 돼? 300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지? 네. 그래서 못 이겨. 그럼 저런 능력은 언제 생기냐? 중학교 때. 초5부터, 초4-5부터, 4학년부터 중3까지.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요, 중학교 가서 안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저 되게 열심히 할게요 해도 못 이겨. 왜? 능력차가 벌써 30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성적으로 얘기를 해봤더니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의 중학교 성적대로 대학이 결정될 확률이 90%. 고등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이 쭉 올라갔고 어? 대학이 좋은 데 갈 확률은 10%.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보니까 인정하지? 중학교 때 하는 게 맞지? 중학교 때 하는 대로 다 결정되는 거야. 자, 근데 중학교를 특수중학교 가는 애들은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특수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초등중학교도 다 해야 돼.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있잖아. 집중력, 시험 공부하는 이 마무리.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하면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잘 돼갖고 운도 따르거든. 근데 운도 딸라. 아니. 자, 그 다음에. 자, 복습은 예습부터 내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복습. 자, 복습을 할 때, 단어 같은 경우에는 30번 정도를 써야 일반적 머리. 30번 정도를 해야 외워진대. 30번. 자, 그랬더니, 아, 저는 선생님 3번이나 외웠는데요. 그치. 그리고 또 잊어먹어, 금방. 그지? 그래서 다시 외워. 또, 외웠는데요, 5번만 해. 또 잊어먹어. 그래서 총 누적해서 몇 번? 30번 이상. 그지? 그러니까 30번을 계속 한 번에 쓰기. 그러니까 뭐라고? 10번 쓰고, 며칠 뒤에 10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겠지. 그지? 자, 어쨌든 복습의 틀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해서 비법. 나만의 방법 알려 준다고. 예습할 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수학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학해야지. 영어 해야지. 그다음에 수학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복습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 공부. 말고, 여기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운 거, 국어 배운 거, 이렇게 배운 거를 또 복습도 해야 돼, 복습. 자주 읽어. 자주 읽어.
근데 읽었는데도 계속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정리하는 거야. 그게 오답노트야. 오답노트를 왜 쓰냐면 아 이게 오답이라 중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뭐 쓰는 거야? 자주 보기. 자주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뭐라고?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홀수에는 영어를 짝수에는 수학하자. 짝수 시간에는 수학하고 홀수에는 이제 홀수 시간에는 영어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침에 오전에는 무조건 수학해 해도 되고 자기 규칙을 세우는 거야. 아, 이 시간대는 뭐하고 이 시간대는 뭐하고. 자, 그 다음에 27단계 자, 학습 누적 기록하고 생활 누적 기록부 있는데 이거를 줄 거야. 자, 이걸 기록하면 수능이 50점 더 맞아. 그리고 쌤이 애들 가르쳤는데 15년, 거의 20년 동안 이거를 1년 이상 쓰는데 실패하네요. 실패하는 한 명도 없어. 이걸 1년 이상 썼는데 1년 이상 공부 못한 애 하나도 없다고. 다 이거 1년 이상 쓰면 2등급 이상 올라가. 자, 이걸 2년 이상 쓰면 서울대 거의 서울대 점수가 나와. 아깝게 떨어져서 재수한지 그럴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생활을 잡는 데는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내 큰아들 선생님 큰아들 학교 갈 때 요거만 학습 누적 기록만 기록하면 아무것도 안 보겠다. 성적도 안 보고 뭐 하는지도 안 보고. 그래서 요것만 기록하라고 했는데 책으로 세 권 썼어. 끝내주게 썼어.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하나 원하는 건 뭐냐면 골든타임이었어요. 금시간. 내가 하루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야 되는 시간. 이거를 꼭 찾아야 돼. 이걸 찾아가지고 꼭 하루에 한 시간은 뭐라고? 암기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 공부는 98%가 암기야, 암기. 암기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해서 외울 거를 따로 체크해놨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갖고 외우잖아. 그럼 누적이 돼. 자,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하냐면,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흘려. 다 쏟아. 이걸 암기를 해갖고, 오늘은 요만큼 했으면, 다음날은 여기까지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운 다음에 이렇게 흔들려서 다 흘러내려. 이렇게 외우지 못해서 내용은 이해했는데 외우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와. 많이 해봤지? 그치?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암기 시간 갖는 게 참 좋아. 자, 다음. 자, 영어 과목은 먼저 자신있게 빨리 읽는 거 연습해야 돼. 소리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 공부법은 다음에 또 다시 하고 기본 문법을 자기가 노트로 한번 써보면 참 도움이 많이 돼. 중고등학교 가면서 맨날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노트로 한번 써봐야 돼. 노트. 자, 다음. 마지막. 자, 영어는 단어를 외울 때 단어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써야 돼. 문장. 문장을 자꾸 암기를 해야 돼. 그것도 영어 순서대로. 영어 순서대로. 그거를 직독직해라고 해. 이걸 뭐라 그래? 영어 순서대로. 영순대로. 영어 어순대로 쓰는 거. 영어 어순대로 쓰는 거. 영어 어순대로 쓰는 거는 뭐라고? 영어에 직독직해. 직접 독해하는 거야. 직접. 직독직해. 직접 해석하는 거야. 자, 다음. 뭐, 예를 들어서 기본 문장 패턴 200문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선생님 뽑아줘. 여기 써있는 거 궁금한 거 알아서 체크하면 그것도 질문이야. 알겠지? 자, 다음. 영어는 뭘 결정해? 연봉. 연봉이 뭐야? 1년 동안 받는 봉급이 연봉이야. 영어로는 항상 연봉을 결정한다고. 자, 그 다음에 막 힘들어져. 힘들면 중단하지 말고 뭐를 하면 돼? 휴식. 분량을 줄여줘. 분량을 좀 줄여. 분량을 좀 줄여주면 분량을 조금 줄여주면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힘들다고 싹 놀아버리면 안 되고 분량을 좀 줄이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공부하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과목을 바꿔보면 돼. 영어하다가 수학하고, 수학하다가 공부하고, 그럼 또 공부할 수 있어. 힘들 때는 과목을 바꿔. 그래서 A 하다가 힘들어. 그래서 B 바꿔. 과목을. B 하다 힘들어. 그래서 C 바꿔. C 하다 힘들어. 그래서 A를 또 했는데 못하겠어. 그러면 쉬면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은 참게 되잖아. 그지? 안 그래? 아. 자, 다음. 자, 공부를 하는데 안 돼. 집에서 하는데 안 돼. 그럼 독서실 가. 독서실에 가서 왔는데 기왕인데 3시간만 하자. 그래서 3시간 하고 또 집에 갔다가 책상 앉아갖고 책상에 앉았는데 90분만 하자. 90분만 하다가 밥상 펴놓고 밥상에 앉았는데 90분만 하자. 엎드렸는데 30분만 하자. 그러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서 공부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봐봐. 도서관 왔는데 하자. 근데 나가고 싶어. 그러면 수학하다가 영어 조금 하고 조금 하다가 국어하고 좀 하다가 옛날에 그 요점 정리하는 거 좀 쓰고 그렇게 하면 3시간 올라간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공부할 때. 자, 다음. 근데 공부를 해서 점수가 잘 나오고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성과 나오는 기본은 수학 푸는 재미가 들려야 돼. 수학 재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수학이 싫지 않은 순간 이제 성공하기 시작해. 그러면 푸는 재미가 없으면 쓰고 이해하는 재미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쉬운 문제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해. 왜? 시간이 모자라. 왜? 쉬운 문제 천천히 30문제 풀었더니 시험 문제는 맨날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빨리빨리. 왜? 시험은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거야. 빠르게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확하게야. 빠르게 안 하면 다 풀지도 못해. 알아도 못 풀어.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속도. 오케이. 속도. 속도. 속도가 돼야 집중력이 늘고, 집중력이 되고, 집중력이 늘어나면 반복이 돼서 습관이 잡히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야 목표도 명확해져.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 분석하다 보면 이제 출제자가 이거 왜 냈지? 이거 물어보러 가는구나. 이 문제에 출제자가 먼저 보는 기본 이론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이론과 이론을 연결해서 물어봤구나 하는 기본 이론 찾는 거랑, 이게 함정이구나. 이렇게 함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 나라면 함정을 이렇게 파겠다. 야, 이거 함정 이렇게 해갖고 공부 못하는 애는 다 틀리겠는데? 여기 콕콕 빠지겠는데? 이런 것까지. 그래야 공부 잘하는 거. 다음. 수학은 연습장에다 풀어야 돼. 수학 연습장. 그래서 연습장 푼 개수를 보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연습장의 페이지 수, 몇 페이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공부 양을 측정하는 거야. 수학은 연습장에다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가져야지. 공부 안 해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미대를 가더라도 성적순이고, 요새는 음대도 성적순이고 요리사도 성적순이고 모든 게 성적순이야. 왜? 대학을 나오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대학에 나온 사람이 대빵, 이 대학에 나온 사람은 중간관리자, 이 대학 나오는 사람은 그냥 일. 그러면 일할 때 이 대학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인맥이나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일정 부분. 자,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니네 성실성, 노력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성실성, 노력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자, 다음에 애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이게 구체적 목표를 쓸 때 단계를 이렇게 한 개씩 사소한 것도 한 개씩. 오늘은 20분 집중했으면 내일 30분 하자. 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잡아. 이게 레벨을. 레벨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쭉 늘어놓고 내가 이렇게 맨날 통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레벨 업, 업, 업 되면서 재밌는 거야. 그냥 무료하게 하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목표가 구체적이야. 너 무슨 직업으로 얼마를 벌고 대학은 어디 가고 내 아들아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됐어. 그럼 나중에 보여줘 니네 아들은. 봐봐, 인생의 전부 공부 아니야. 확실하게 100% 인생의 전부는 공부 아니야. 근데 직업이 학생이면 행복은 성적순이요. 행복한 놈이 행복해. 행복, 성적 좋은 놈이 행복해 한다고. 행복한 놈이 공부하고. 진짜요. 공부 잘하면 덜 맞아 학교에서. 차곡차곡. 맞지? 그래.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읽는 법, 쓰는 법 선생님이 한번 또 수업해 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읽는 법, 이 쓰는 법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논설문, 이게 논문, 이게 논설문이 논술 쓰는 방법인데 선생님 그 밴드 가면 그 저장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키려면 이게 기록을 모아야 되는데 뭐 기록 모르겠어? 학습 누적 기록. 그거 작성해야 된다고. 학습 누적 기록. 자, 다음에 기록부. 뭐라고? 학습 누적 기록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이것만 하면 뭐라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공부해서. 그다음에 자, 독서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독서법. 근데 이 독서법의 핵심이 뭐냐면 책 읽는 법하고 시험 독서법, 시험지 독서법하고 좀 다르거든? 그래서 시험지 독서법을 가르쳐 줄 거야. 시험지를 읽는 법하고 책 읽고 공부하는 거는 또 다른데 이 시험지 독해법을 또 가르쳐 줄 거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 불행한 일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공부하면 시간이 잘 가.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 자,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불행하지 않지. 행복을 넓게 좀 생각해. 좁게 생각하지 말고. 불행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그러면 행복이 되게 넓어져.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러면 갈등이 사라져. 부모와의 갈등, 나와의 갈등. 안정돼 공부를 하면. 싸움이 들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직업이 잘 되는 거니까.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 뭔가를 과정을 통과해 갖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100개를 썼어 그럼 칭찬, 책을 한 권 다 했어 그럼 칭찬, 아 나 잘했다 나 잘했다. 못한 것만 하지 말고 뭔가 소개의 성과를 하면 나 이거 했잖아. 잘했다, 잘했다. 늘었다, 조금 늘었다. 발전했다. 발전하는 거 계속 칭찬하면 스스로라도 칭찬하라고.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발전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새로운 걸, 오늘이 발전했으니까 새로운 걸 감탄하고 우와 이런 거 배웠어. 그래야 내 몸이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여. 그래서 기억력 증진하는 방법. 뭘로 발전한다고 이게? 기억력? 영단어 암기 개수 늘리면 200개 외웠던 애들은 100개 순식간에 외워. 하루에 10개만 외운 애는 15개 하면 죽겠대. 이게 뇌가 발전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기가 레벨을 올리면 돼. 나중에는 하루에 300개도 외워줘. 자, 그다음 기억력 좋아지려면 뭐 내 선생님 수업 가가지고 애한테 물어봤다. 3교시 뭐 했냐? 몰라요. 2교시 뭐 했냐? 몰라요. 4교시 뭐 했냐? 몰라요. 점심시간에 돈가스 먹었어요. 점심시간. 점심시간 먹은 거 딱 기억하고 7교시 체육했대. 그거 빼놓고는 수업시간 아무 기억이 없대. 농구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너 뭐 했니? 하고 이걸 써봐. 그날 공부한 걸 써보고 그러면 기억력 굉장히 발전해.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거 있어. 공부한 내용 모두 적어보는데 요 A4 한 장에다가
깨알같이 조그맣게 해갖고 빡빡하게 해갖고 앞들여갖고 다 써봐. 자세하게. 이렇게 써보잖아? 그럼 얼마 안 된다. 정말 얼마 안 된다. 빡빡하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나중에 보면 이 두 장 정도면, 앞뒤로 두 장 정도면 뭐 중간고사까지 다 쓸 수 있어. 배운 거. 그걸 못 해갖고 틀리는 거야. 얼마 안 돼. 노트가. 자, 그 다음에 50단계. 아까 똑똑 나왔는데 노력만은 1등 하죠. 자, 노력은 뭐냐면 볼펜이 있거든. 볼펜 모나비 조금 들어봐. 모나비 153 이렇게 써 있지? 네. 그걸 하루에 한 자루를 쓰게 되면 노력 전국 50등 안에 들어간 거야. 모나비 153을 하루에 한 자루 전부 다 쓰면 어? 몇 시간 걸리냐면 그거 15시간 들려. 15시간 공부를 하면 서울에서 고시생이 한 10시간 정도 해. 매일 평균 10시간 잡아야 돼. 근데 15시간 한 거야. 오, 사법고시 하는 사람보다 많이 한 거야. 보통 매일 공부하고 쉼없이 하려면 10시간 정도 적당한데 모나미 한 자루를 다 쓰게 되면 15시간 해. 뭐 팔목이 아파. 그러면 전국 50등 안에 공부한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모나미 한 자루를 이 모나미 153 모나미 153이라는 이 볼펜을 만약에 300자루를 쓰면 서울권으로 100% 가고 300자루 600자루를 쓰면 연고대 가고 예를 들어서 900자루를 쓰면 중학교 때부터도 900자루를 쓰면 하버드 가고 나라에서 돈 줘서 그만큼 힘들어.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연달아 100일 100자로 쓰는 학생한테 100만원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주거든? 매일 연달아 몇 자로? 100자로를 딱 쓰면 100만원 줬었어. 그럼 한 자로는 만원인가? 한 자로 쓰면 만원 금방 받거든? 100자로 연달아는 힘들어. 100자로 연달아 쓰면 네가 지금 고등학교 100자로를 쓰면 중학교 거를 전부 다 쓸 수 있어. 당연히 잘해. 이거 할 수 있어. 하는 애들이. 나 안 할 뿐이야. 공부는 두 가지야. 뭐라고? 안 하는 애. 잘하는 애. 못한다고 90점 맞으면 못하나? 아니요. 아니잖아. 누구든 90점까지는 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 아 몰라요. 기초 몰라요. 뭐래요. 아 힘들어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헷갈려요. 뭐. 어쨌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랑 안 하는 애. 두 명이에요. 쉬었다가